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만연해 했던 폭력 문제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란 유행어가 생기고 군대에 보낸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암호를 나눌 정도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폐쇄적인 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일 겁니다. 얼마 전 전망대에서도 군 가혹행위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는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전망대 앞으로 본인이 겪은 군 가혹행위를 직접 제보해온 분이 있습니다. 김현진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현진 씨 언제 입대해서 먼저 전역하신 건가요? 저는 2012년 4월에 입대해서 2014년 1월에 전역을 했어요. 예, 올해 1월 1일자로 전역하셨군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떤 부대에 소속돼 있으셨어요? 저는 국군병원 후송중대에 소속돼서 일했어요. 복무했어요. 예. 국군병원의 후송중대. 예. 예. 그러니까 뭐 응급차 같은 거 운전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죠? 맞죠. 그런 앰뷸런스나 이런 거 하는 부대에 제가 행정병으로 있었어요. 아, 행정병으로 예, 계셨고. 예, 예. 그러면 전체 부대 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저희는 20명 안팎으로 해서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 됐어요. 예. 아, 예. 그럼 이 20명 안팎으로 인원이 24시간 내내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저희 중대별로 일단 생활하게 돼 있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예, 같이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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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군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선임들이 뭐 자신의 마음대로 저에게 막 행동을 했는데요. 일단 막 샤워를 하고 있으면 제 몸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또 생활관에서 팬티를 벗기고 방문에 물을 붓기도 하고 또 알코올성 손 세정제가 있어요. 손 닦는 거. 그걸 이용해서 제 손하고 발하고 가슴에 수시 차례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아유, 잠깐만요. 네. 지금 뭐 굉장한 이야기들을 그냥 하시는데 아유, 저는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몸에다가 선임들이 소변을. 예, 그게 사실 샤워하고 있으니까 물로 씻어내면 되긴 예. 하는데 사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아, 그리고요? 그리고 뭐 개인 흉내를 시키기도 하고요. 뭐 지저 기다려 물어 하고 빵 하면 죽는 척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선임 같은 경우에는 만날 때마다 볼에 뽀뽀를 해요. 그리고 키스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첫 키스도 안 했거든요. 근데 군대 선임이랑 첫 키스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물론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니까. 아, 거의 뭐 성추행이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러지 마십시오라고도 좀 말씀해 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나중에. 아, 처음에는 그러시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더 하고 하는 경우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지 말라고 네. 하거나 네. 뭐라고 반발을 하면 오히려 더 하더라.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쵸, 차마 그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걸 즐기는 거니까 오히려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걸 즐기는 거니까 오히려 반응을 하면 할수록 좋아하잖아요. 괴롭힌 사람들은. 네. 그리고 아까 뭐 알코올성 손 세정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 세정제가 알코올성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근데 이게 막 화상 입을 정도는 아니고 제가 뜨거워하면서 아 하면서 손 흔들면 이렇게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면서 즐기는 거죠. 몸에다가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붙어 손에 바르고 하는 거를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막 생각도 안 나요. 수십 차례 하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아야 되나? 내가 그만하라고 해야 되나? 평소 사회 같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예, 예. 그래서 하는데 이런 상황을 저도 평생 처음 겪어보는 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 그랬죠. 저는. 예.
그러면 김현진 씨 말고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까? 저희 부대 내에서 그런 병사들이 있었는데 저희 병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나중에 다치는 결과까지 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런 군대에서 성추행 당하거나 이런 가혹행위 당했던 사실을 보통은 말하기를 꺼려해요. 밝히기도 싫어하고 다 묻어두고 지난 일로 이렇게 덮어두고 싶어하지. 저도 사실 막 다치거나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텐데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다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예. 예. 예, 어디를 다치신 거죠? 저는 선임이 목을 심하게 졸라서 이제 성대 연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목을 졸라서 예. 성대 연골이 부러졌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사하고 판을 대서 이제 부러진 연골을 정복하는 수술을 이제 했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성대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해요? 그게 사람이 강한 악력을 가지고 목을 쪼르면 부러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 목의 성대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말도 못하고 한 달 정도 말을 못했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소리가 한 달 동안이나 안 나왔어요? 예, 그렇죠. 명도가 하루 종일 이렇게 목을 쫄르고 있는 느낌이 나고 이제 그 날은 이제 목이 붓고 해서 사실 저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밤 생활관에 그냥 어떻게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잤는데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잤어요. 그날 그렇게 밤, 고통스러웠군요. 예.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죠. 아니 근데 뭘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선임이 화가 났던 거예요? 참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처음에 이런 것들을 참았는데 참다 어떤 날은 제 허리를 너무 심하게 꺾어서 하반신 마비가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꺾은 갑자기 허리를 꺾은 거예요. 예, 예. 장난 레슬링 기술을 건다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무사히 살아서 군대를 제대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이제 안 되겠다는 것은 당당히 안 되겠다고 말을 해야겠다. 오는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대장이었던 선임에게 말을 했죠. 이렇게 막 대드는 투는 아니었고 이제 막 괴롭히지 말라. 예,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 화가 나서 제 목을 졸은 거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네요. 했더니 그냥 예. 바로 목을 졸라서 예, 예 뭐라고 물어붙였군요. 넌 선임이 우습게 보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또 고통스러웠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응급조치는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말이었거든요. 주말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예. 전문의가 없고 이제 거기 응급실에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어떤 과 의사 선생님 계실지 모르죠. 분위기가니 그러면 제 목이 부러진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월요일 날 각과 이비인후과면 이비인후과 이렇게 진료를 특별히 과별로 진료한 데 가야지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일 정도는 기다려서 병원에 갔고요. 병원에 갔는데 저희 병원에 CT가 없거든요. 그래서 CT 찍으려고 또 일주일 기다리고 해서 결국에 진단받기까지 한 2주가 걸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더 저 상태가 악화됐겠네요. 2, 3일 내에 수술을 하면 이게 성대 이게 근육이라던가 이런 게 멀쩡한데 이제 3일 지나면 그 이후로는 사실 똑같다. 뭐 그냥 해서 사실 이렇게 말한 제가 말을 이 음역대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낮은 음역대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성대가 잘 붙질 않아서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런 상태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군요. 예 평생에 어떤 남는 상처가 됐어요. 근데 당시 가해자들 제대로 된 징계는 받았어요? 일단 제 목을 조른 선임병은 헌병대에서 수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저랑 합의를 했고요. 왜냐면 저 수술비도 계속 들고 흉터도 생기고 하니까 합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합의를 했고요. 거기서 휴가 제한 징계를 받았어요. 휴가 제한 징계요?
예, 그래서 한 3일인가 그 정도 휴가 제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휴가 제한진 게 예. 예. 제가 이거를 밝히신 시점이 이제 가혹행위 했던 선임들이 다 전역을 하고 저도 한 그 군생활 한 4개월, 3개월 남았을 때 이것들을 얘기를 했죠, 중대장한테. 아,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밝힌 것도 사실 예. 전역을 얼마 앞 두고 얼마 남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군요. 예, 왜냐하면 그 이렇게 조치가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제 목을 졸린 선임이 반성을 잘 못하더라고요. 계속 분대장을 계속 사건 이후에도 단 상태로 다른 후임들한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제가 목을 다쳤으면 목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럼 목을 발로 밟았다 뭐 이런 얘기가 제 귀에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뭐 이거 내가 말을 안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해서 예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도 부대에서 취한 조치를 보면 이건 뭐 제대로 된 조치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간부들이 뭐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 주어진 상황 내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게 소규모 부대가 24시간 있는 그 상태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억제되었던 그런 나쁜 본성들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요, 이 소속 부대에서 아까 한 20명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20명 남짓. 네네. 몇 명이나 이 가해에 가담을 한 건가요? 가해 한 7명, 8명 제 위로 선임은 정도의 차이는 많아요. 커요. 왜냐하면 그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게 가혹행위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선임은 뭐 성적인 그런 추행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각각 반응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좀 다른 사람 곤란하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들은 한 7명, 8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번에 윤일병 사건 터지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전만 이런 줄 알았어요. 저 이런 21세기에 선진화된 국군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건 전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지금 전역하고 좀 지났는데 이런 일들을 밝힐 생각은 전만 당한 일이니까 또 저희 부대에만 있을 일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참고 지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놀랐고요. 제가 다시는 남의 이런 군대라면 자신을 못 보내죠. 그러고 보면 지금 뭐 어디선가 또 다른 윤일병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현진 씨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는 있는데 말이죠. 예. 김현진 씨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큰 부대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규모 부대 같은 경우에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자신이 억제할 수 있는 또 제어할 수 있는 상호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게 최선 먼저일 것 같아요. 일단 외부에서 인력이 와서 뭐 감찰을 해주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해당하는 얘기지 그것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환경 내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이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아무리 무슨 감시니 견제니 뭐 이런 얘기에는 다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목소리를 내는 순간 부대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자신의 그래도 각자 군대 입대하면서 자신이 참고 열심히 해서 무사히 전역하길 바라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참았고요. 그런데 참았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저 다치고 무사히 전역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서 저도 되게 슬퍼요. 더구나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무슨 상관들은 무책당할까 봐 벌벌 떨고 무조건 입 닫아라 하는 분위기라는 거고요. 그런 거를 배제할 수가 없죠. 예. 배제할 수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전역하신 지가 반년 좀 지난 거네요. 1월에 네, 하셨으니까. 네. 네. 그 군대 시절에 겪은 가혹행위들 어때요? 앞으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남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군 입대하기 전에는 사회가 이렇게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저는 되게 온실 속에서 되게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실상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내가 다쳤을 때 진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군대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사람들은 제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 행동들이 모든 사람은 좀 악한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이 너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구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지 사실 누구라도 그 환경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될지 그 사람들을 뭐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울분에 짓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일 텐데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네. 다시는 또 현진 씨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제2의 윤일병이 네. 생기지 않도록 네. 저희도 계속 이 문제에 관심 네.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무 기간 중에 군 가혹행위 직접 겪은 분이셨습니다. 제보자 김